한국 불교의 깊은 역사를 간직한 곳, 봉화 문수산 해발 800m 고지의 명당에 자리 잡고 있는 천년 고찰 축서사를 소개합니다. 축서사는 673년, 신라 문무왕 13년에 의상대사에 창건된 사찰입니다. 축서사라는 이름은 독수리가 사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재를 뜻하니 곧큰 재를 가진 문수보살님이 출현하신 절이라는 의미입니다. 험준한 상세가 풍수지리학상으로 독수리 형국이어서 축서사라 명명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의상대사가 축서사를 창건하시고 그후 함종의 근본 도량인 부석사를 창건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창건 순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축서사를 부석사의 큰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서사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보광전 내 보물 제995호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석조비로 잔화불, 자상 및 목조 강배입니다. 이 석조불상은 불교의 이상적인 모습보다 가는 눈, 작은 입등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적 사실주의 양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 불상은 통일신라 후기의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석등과 석탑 같은 중요한 석조 유물도 있습니다. 아미타 삼존불인데요. 이 아미타 삼존불은 하강암에 높이 13m, 폭이 15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축서사는 고도가 높아질 때마다 정말 절경이 펼쳐지는데요. 대단하죠, 규모가. 축서사는 참선 수행의 도량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1300여 년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간직한 천년 고찰 축서사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에서 구운 멍을 꿈꾸다의 남해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